반갑습니다. 2020 대수는 6월 모의평가 법과 정치 총평을 맡은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우리 칠판에 있는 이 문구 어디선가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이 오늘 시험을 봤던 6월 4일 적어도 4번 혹은 뭐 제2외국어를 봤던 친구들은 5번까지도 답안지에 적었던 내용인데요. 자, 우리 넓은 하늘에 수많은 별을 그대로 총총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넣는다라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남은 수험 기간도 여러분이 좀 넓은 하늘에, 깜깜한 하늘에서 별을 찾는 게 쉽진 않겠지만 그 마음으로 선생님과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총평 얘기 선생님이 간단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 2020 대수능 모의평가 법과 정치의 총평은요, 전반적인 체감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이었습니다. 사실은 뒤에서 한번 얘기를 살짝 해볼 건데, 선거 문제가 전통적인 킬러 문항으로 나왔던 예전의 선거 문항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낄 때 좀 체감 난이도가 괜찮나 싶었겠지만 막상 채점하면 틀리는 문제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왜냐면요, 시간이 크게 부족하진 않았어요. 선거 문제 대신에 자료 해석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되어 있지만 꼼꼼하고 정확하게만 풀면은 뭐 많은 시간까지 드리는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수험생 개념의 빈틈을 노린 문항들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자신의 진짜 점수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풀 때는 이거 약간 헷갈렸지만 뭐 디귿 이렇게 찍어서 맞았어 라고 했던 문제들, 여러분의 진짜 실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실력이라면은 헷갈리지 않았겠죠. 이번 시험에서는 개념의 빈틈을 노려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했던 요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부분들 꼭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의 진짜 점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일단 단원별 출제 면항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리 쭉 전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늘 그렇듯 골고루 나온 편입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법과 정치 뒷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는요, 다소 어렵지 않게 평이한 주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나머지 내용들에서도 전반적으로 고루 출제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문항 분석은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20문제를 모두 다 이 시간에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 문항 등을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매력적인 오답이 숨어있는 문항,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요소들,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굉장히 크러쉬하게 만들어 놓은 오답들, 매력적인 오답으로 여러분을 헷갈리게 했던 그런 문항, 그리고 더더더 완벽한 개념을 필요로 하는 문항, 즉 여러분 개념의 빈틈을 노리고 출제하신 문항들이 있어요. 마지막, 전통적인 킬러 문항인 선거 문제 대신에, 물론 선거 문제가 등장했지만 기존에, 이전에 선거 문제와는 조금 틀이 달랐어요. 그 대신에 출제된 자료 분석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력적인 오답이 숨어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오답의 경우에서는요, 뭐 이를테면은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된 내용들에도 매력적인 오답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데, 하지만 제시문과 생각했을 때에는 여러분을 충분히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등장을 했었던 거였고요. 자, 두 번째, 더더더 완벽한 개념을 필요로 하는 문항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7번의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신기하게 6모, 9모 본수능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맞추는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잘 안 외우거든, 6모 때는. 국가기관과 관련된 거는 외워야 돼요. 외우면 본수 때, 수능 때 맞출 수 있어요. 지금 6모 때는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국가기관과 관련된 부분 틀렸을 수 있습니다. 8번 문제, 정당 행위를 외웠어야 돼요. 정당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지금까지 그냥 지나쳤던 경우에는 그 빈틈을 노렸던 문항이었고요. 자, 그리고 13번과 관련된 문항은 부동산, 특히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에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요소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수능 특강 선지, 우리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 선지에 여러 번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더라면은 어려웠을 법한 선지들이 숨어 있었던 문항이 되었습니다. 물론 15번 형사 절차와 같은 부분도요, 더 완벽한 개념을 필요로 하는 문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계산을 어렵게 하는 문제는 아니었으나 유류분 반환의 청구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더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 얘기할 게 많죠. 자료 분석 문제입니다. 10번과 20번 전통적인 선거 문제와 조금 다른 스타일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우리 이 시간을 잘 봐야 돼요. 앞으로 9월 수능에서 선거 예전의 문제보다 이런 식도 한번 낼 수도 있어 라고 우리한테 던진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던졌다라는 게 막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이런 거 어때? 라고 이렇게 슬쩍 이렇게 준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요거 받아서 이러한 자료 분석에도 자료 분석 문제도 푸는 연습 하셔야 되는데요. 9월에 또 막상 예전에 전통적인 킬러 문항의 그 선거 문항들 막 쭉 길게 있었던 그 문항들이 또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료 해석이 이런 식으로도 등장할 수 있구나라는 긴장의 끈 놓치지 마시고요. 동시에 전통적인 선거 문항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던 그 내용들도 또 출제될 가능성도 있구나라는 거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시그널 여러 방향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료 분석 이제 법과 정치에서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 받으셨죠?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요. 여러분 제발 최소한으로 흔들리세요. 다른 사람들 뭐 법정 몇 개월 하고 몇 등급 받았다더라. 나는 왜 이렇게 되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으로 흔들리시고요. 개념의 빈틈 찾으세요. 이제부터 이어질 선생님의 해설 강의에서 내가 갖고 있는 빈틈 어딘지, 나의 진짜 점수 어디인지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얘들아, 이제 진짜 탐구 영역 공부해야 될 때다. 다른 영역 공부도 해야 되지만 탐구 영역 조금 개념 손을 놓치고 있었던 친구들은 개념 빨리 돌리셔야 되고요. 흔들리지 말고 본인의 강점과 약점, 내가 잘하는 단원, 내가 개념으로 약한 단원 꼭 찾으셔야 되고요. 선생님 계속 강조했던 거 평가원이 우리에게 던져준 시그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넓은 하늘에 수많은 별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도록 넓은 하늘에 법과 정치의 수많은 개념과 요소들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마지막 멘트는요. 선생님과 함께 쭉 법과 정치 개념부터 쭉 수업을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는 담당 PD님이 꼭 넣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여러분은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수 있대요. 지금 잠깐 비바람이 흔들릴지라도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 그 마음 그대로 쭉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해설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